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어떤간지 4272번을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하여 축도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앉아서 힘이 들어서 앉아서 기도를 드려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어떤 간증 4272번을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을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과 그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즉시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이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진학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진학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각종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 손을 얹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질병이 있은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각종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각종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댄 부위마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질병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예수피.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증이
주들지다. 정신질환 시들자, 정신질환 시들자. 귀신이 따라갈지다.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아, 당뇨가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자궁 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 경부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피부암이 떠나갈지다. 또한 아토스 피부염이 떠나갈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모든 피부과 질환이 치유될지다. 안과 질환이 치유될지다. 이비인후과 질환이 치유될지다. 대장, 소장, 모든 각종 오장육부가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여러 가지 인후통이 치유될지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 모든 각종 암병, 모든 혈관 질환이 치유될지다. 모든 호흡기 기관, 기관지 천식, 모든 호흡기관이 치유될지다. 류마티스 관절염, 탱섬, 무릎 관절, 모든 뼈마디마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주님이 피부에서 안수하여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72번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네요.